오늘은 감학산 가는 날인데요. 감에서 앞날에 대해서 곡물을 예언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예언이거든요. 농수산물에 대해서 예언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사륜이니까 이거 올라갈 수 있겠지? 걱정돼.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요. 오늘 날씨 따뜻하다 그래서 올라왔는데 엄청 예쁘네요. 산 꼭대기라서 그런가 봐. 여기는 산신각이에요. 감학산 꼭대기인데 삐뚤대왕 계시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여기 가다 보면 용궁이 있어요. 용궁 할머니 계신 자리. 근데 물이 말랐네요. 물이 말랐어. 그전에 옛날에는 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라서 안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인우 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감학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신의 계시로 농수산물, 곡물에 대해서, 치솟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제가 예언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10년에서 15년 후면은요, 곡식 곡물로 인해서 세계 전쟁이 일어나요. 왜냐면, 총으로 싸운 게 아니라 사람이 서로 사재기로 인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식으로 서로 사재기 때문에 물가 폭등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나라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어느 나라든 IT나 인공지능 그런 쪽에 많이 투자하고 건설 쪽 많이 투자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알다시피 세계적으로 이 지구 자체가 온난화 현상으로 기후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아프리카에는 비가 안 오잖아요. 메마른 땅인데 앞으로 거기는 비도 많이 오고요. 미국 또한 땅덩이 넓어요. 하지만 기후변화가 너무 심해. 눈, 태풍, 해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농사 짓는 기반이 잘 안 돼요. 그러면 큰 나라가 미국이나 중국 이런 나라가 농사 짓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곡물까지 튀겠죠.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 있잖아요. 그쪽에도 보면은 이렇게 중국, 베트남이나 태국 그 동남아시아 쪽도 쌀 농사 짓고 농산물 많이 짓는 나라인데 그쪽 나라도 마찬가지로 건설이나 짓는 그런 부흥에 앞서서 신경 쓰느라 곡물에 대해서 그 개발하지도 않고 농사를 안 져요. 그래서 물가 폭등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옛날에도 백성들을 좋은 토지에 곡식을 잘 먹고 잘 키우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요. 땅을 뺏고 싸움 했잖아요. 하지만 앞으로 이런 시대에서는요. 먹을 거리 때문에 푸드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앞날을 대비해서 중소기업체들이나 다들 모여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가 앞을 보고 이렇게 신의 말씀대로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세요. 받은 내용입니다. 연구원분들, 뭐 이렇게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도 또한 연구한다고 생각해요. 먹거리 개발. 그리고 이제, 미국, 중국, 그런 나라에서 앞으로 이제 곡물, 옥수수, 밀, 콩, 쌀, 커피 이게 굉장히 높아져요. 물가가 20배나 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해를 많이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가가 비싸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안정되려면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체들이 각 지방에 모여서 먹거리에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개발하려면 일단 투자 같은 걸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기업체가 모여서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도 투자를 그때는 좀 많이 해줬으면 해요. 그래야만 물가가 농수산물 가격이 내려가고 나라가 안정이 돼요. 그러면 채소값도 안정이 되고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예요. 건설하느라고 전부 다 땅 파헤치고 다 짓느라고 먹거리요 이런 거 개발을 안 해요. 이런 쪽으로 앞으로 이렇게 미래 식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농사 기법도 달라지고요. 땅 파고 농사 짓는 거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로 해갖고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든 세상이 와요. 앞날을 봤을 때 중소기업체들이 모여서
각 지방마다 이제 먹거리를 개발하는 그런 게 보여지고 그런 일이 다가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 투자 좀 많이 해주고요. 또 새로운 거 하나. 주식의 변화도 다가옵니다. 사람이 알약 하나 가지고요. 고기 맛이 나고 야채 맛이 나고 약 하나로 사람이 이 한 끼 약알 다섯 알을 먹으면 밥 한 끼 먹는 양이 되는 그런 시대가 다가와요. 멀지 않았어요. 10년, 15년 후면 그거 금방 지나가요. 뭐 5, 6년도 금방 지나가는데 여러분 먼 미래가 아니에요. 이거는 곧 앞에 닥칠 위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곡물 펀드가 생겨납니다. 주식하는 분들도 잘 이 영상을 보시고 훗날 먼 미래가 아니니까 곡물로 인해 펀드를 해갖고 주식 변동이 일어나요. 세계적으로 식품 바이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주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주식의 변동에 시장이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이렇게 보면 반대쪽에 뭐 자동차 개발 다 좋지만은 건설 다 좋지만은 기업 하신 분들 뭐 연구원 하신 분들 모두 앞으로 훗날을 봐서 지금도 개발해도 빠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개발하고 해야만이 그때 가서 자리를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10대에서 30대 분들 앞으로 이렇게 농사 관심이 있거나 직업으로 이렇게 바뀌는 시대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앞날을 대비하세요. 감사합니다.